전남 국제수목비엔날레가 오늘 개막식을 시작으로 두 달간의 대장정에 들어갑니다. 수목의 묘미를 엿볼 수 있는 다양한 전시체험을 통해 남도 문화예술의 가치를 재조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. 이동근 기자입니다. 한국 남종화의 산실인 진도 울림 삼방이 전시관으로 새 단장했습니다. 흙과 백의 여백미, 붓끝에서 나오는 선의 아름다움은 은은한 목향과 조화를 이룹니다. 수목을 주제로 한 첫 전남 국제 비엔날레에 막이 오릅니다. 15개국 271명의 작가들이 참여하는 국제 수목 비엔날레는 다음 달 31일까지 진도와 목포 일원에서 다양한 수목의 세계를 선보입니다. 이번 계기로 인해서 외부 세계와 연결되고 또 남종화의 새로운 발전을 도모할 수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. 진도와 목포의 각 세계 전시관 총 6개 전시관에서 관람객을 맞이합니다. 특히 전시관을 벗어나 학교와 재래시장, 터미널 등에서 찾아가는 전시회와 체험을 통해 수목의 대중화에 나섭니다. 비엔날레 흥행을 통해 남도 문화예술이 다시 한번 활짝 꽃피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습니다. 전통 우리 미술을 좀 살려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국립한국화미술관을 우리 진도에 건립하자 하는 것도 그 일환입니다. 은은한 목향과 단아한 수목화의 색채가 가을의 문턱에 접어든 남도를 물들이고 있습니다. KBC 이동근입니다.